자, 영화 이 터널 제목처럼 영화의 터널이 무너지면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뭐 누가 일부러 무너뜨린 건 아닙니다만 누군가 이거 벌을 받아야 되겠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당연히 터널을 만든 그 시공사가 될 텐데요. 영화를 보면 나오는 게 터널 암석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한 락볼트가 좀 적게 시공이 됐다. 이거는 뭐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즉 이제 최초 시공사인 건설사가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뭐 공법에 있어서 혹시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그에 따른 책임이 없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거고요. 또 이 보수나 관리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인데요. 터널이나 뭐 교량이 그 건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자체에 이제 피로도가 쌓입니다. 그걸 이제 피로균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로균열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피로균열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안전진단도 뭐 잘했다면 뭐 이 시공사의 잘못이든 도로공사의 뭐 감독의 부분도 물론 잡아낼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 안전진단 이전에 이미 공사 이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과연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되냐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터널 그리고 다리 뭐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 때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고요.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터널이나 교량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걸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책임을 모두 묻게 된다면 정말 볼트 하나 설치한 근로자에게까지 책임이 확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리다 보면 결국에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있겠네요.